우리 덧줄군단에 맞서서 예, 남다른 각오로 도전하고 있는 오늘의 도시장군단 나세요! 진짜 세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글래머러스한 몸매, 넘치는 아름다움을 가진 플러스 사이즈 모델 군단입니다. 어, 뭐야? 와! 우육면이다. 우육면을 포함한 3종 면 요리와 돼지고기를 넉넉히 품은 가지만두, 샤오롱바오까지. 샤오롱바오. 매콤 달달한 마파두부 덮밥을 포함한 덮밥 2종과 밥 반찬으로도 훌륭한 요리 3종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오늘의 맛잔 방식입니다. 오늘은 고추 먹고 맴맴 홍고추 모으기입니다. 한 그릇을 먹을 때마다 정해진 개수만큼 또 홍고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전후반 경기가 모두 끝난 후에 이 소쿠리에 더 많은 홍고추를 모은 팀이 승리합니다. 저희 주문할게요. 저희 우육면 하나랑 홍샤오 우육면 하나랑 차오맨 하나 주세요. 오. 그럼 저희도 주문하겠습니다. 저희 우육면 두 개, 홍샤오 우육면 두 개, 차오맨 두 개 주시는데 언니 약점해라. 바로 그냥 찬스 쓰겠습니다. 이거 홍샤오 우육면에다가 쓸게요. 어, 찬스를 벌써 써? 뭐야, 우리 찬스 가져가지? 상대 군단 메뉴 한 개에다가 스페셜 토핑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도 바로? 이렇게 바로 쓴다고? 쓰실 거예요? 저희도 이제 받았으니까 돌려드려야죠. 상대 군단 메뉴 한 개 곱빼기로 변경. 저희도 홍차오 우육면으로 하겠습니다. 홍차오 우육면 이게 매운 건가? 가지만두 이런 거. 이런 게 꽃뱅이가 있겠니? 예, 육수가 일단 맑아 보이잖아요. 네. 어떤 육수를 사용한 겁니까? 네, 저 육수는 1등급 우사골, 양지머리, 아롱사태 등을 푹 삶은 물에 21가지의 한약재, 견과류, 가루를 섞어서 이렇게 만든 육수라고 합니다. 예, 보약이라는 거죠? 보약이죠, 보약. 우육면 중에서도 원조격인 란저우식 우육면이라고 합니다. 어머, 국물 봐봐. 이거 어떡해? 어, 너무 맛있겠다. 육수의 매운맛을 내는 재료는 딱 빠지고 간장이 추가가 돼서 좀 더 우리한테 친숙한 맛이 나는 거죠. 어, 우육면 들어간 고기 봐봐. 와. 면이 쫄깃쫄깃하고 탱글탱글하다. 그리고 국물이 맑은데? 살짝 매콤하지? 고추기름 때문에. 이 쌀국수에다가 마라 약간 넣은 그 고추기름 넣은 느낌이 있다. 마라 향도 살짝 나. 근데 면이 쌀국수 면이 아니고 살짝 중화면 비슷한? 나 차오면 먹고 싶어. 저 소스가 간장 베이스인데요. 단맛을 내는 빙탕이 들어가서 달짝지근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아, 저 청경채, 청경채. 아, 난 저 볶음면 한 입만 집에 먹어보고 싶다. 면이랑
완전 좋아. 맛있어? 나 이게 무슨 맛이야? 내 거. 진짜 맛있어. 와, 처음엔 진짜 맛있다. 나 완전 이런 거 너무 좋아. 볶음면에 불향 나는. 근데 숙주랑 청경채 있어서 더 맛있다. 나 청경채 너무 좋아. 와, 너무 맛있다. 와, 이 볶음면이 일반 양인데도 양이 많네. 기본을 원래 먼저 즐겨야 돼. 고기. 와, 청경채가 식감이 다 잡았네. 진짜 너무 맛있어. 밥 비벼 먹고 싶어. 아, 저 상당한 양인데 깔끔하게. 와. 자, 서유면, 서유면. 아, 볶음면은 그냥 간단하게. 저거 진짜 맛있겠다. 깨끗하게 클리어하고 있습니다. 인중에 땀소린 거면 진짜 맛있는 거거든. 아, 그게 뭐야? 아, 진짜. 아, 아, 진짜로. 진실의 땀. 진실 아니면 안 나, 여기는. 안 나, 안 나. 네. 너무 맛있는 거야, 저건. 줄 알았는데 안 짜네. 하나도 안 자극적이네. 요거는 그냥 쌀국수 육수랑 좀 비슷하다. 좀 냉면과 안 잘라주세요. 아미선수, 아미선수. 와, 가자, 가자, 가자. 곱빼기 홍사우 우육면 다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이드도 시켜볼까? 이거 하나씩 시켜보자. 미안. 어머. 와, 무슨 일이야 이거 비주얼. 진짜 맛있어요, 저거. 머리 아파. 갈라보면 아예 만두소가 있어요. 가시를 다 찍어가지고. 뭐 ASMR 뭐야? 바삭바삭 소리 뭐야? 뜨거워. 우와. 무슨 일이야? 맛있어? 향도 좋고 맛도 좋고 부드러워 엄청. 바삭바삭 부드러워. 우와. 우와. 너무 맛있다. 가지즙, 가지즙. 고지마 보고. 그냥 넣대. 속에 간이 다 돼 있네. 아, 그래? 굳이 간장을 찍을 필요가 없는데? 너무 맛있다. 이거 또 버거 한번 만들어야지. 또 버거 만들어줘야지. 일단은 여기다가 면을 또 깔고. 고기. 와, 또 그걸 고기 싸먹네. 또, 와. 그럼. 언니 그 ASMR 듣고 못 참는다. 아, 고기. 여기다가 언니가 좀 불닭마요 소스 딱 해서 짜서 이 살짝 쿵. 이렇게. 와. 와, 나 이거 어디선가 봤어. 동네 사람들 여기 보세요. 올라가시면. 한번 따라해서 먹어봐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어때, 어때? 너무 맛있어. 진짜 햄버거, 햄버거. 와. 와. 아, 나 건강합니까? 아, 훌륭해요, 훌륭해요. 어우, 높이 훌륭해요. 뭐, 너 한입에 먹었어? 오. 너 한입에 먹었어? 어? 약간 자존심 상해. 어? 저거 한입에 다 먹어? 완전 매력. 약간 자존심 상해. 저거 한입에 다 먹어?
너무 섹시하다. 오. 오, 여기 섹시하다 진짜. 눈 치는 것도 되게 섹시해요. 오이형 또. 우와, 야. 음식 화보 찍으면 어떻게 드실 것 같아요? 어떻게 찍을 것 같아요?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화보 찍으려면 흘려야 되는데. 어. 한 번만 흘려주세요. 아, 네? 네? 닦아주실 거예요? 네? 닦아주실 거예요? 저희 몇 세예요? 화보 컨셉으로 지금 이제 한복을 보겠다. 이제 한복을 보겠다. 아, 예. 아니, 뭐가 떨어져서. 면 언제 먹어요? 이제. 미세. 뭐가 떨어졌었나요? 컨셉 이제. 아, 네. 아, 예. 뭐가 떨어졌었나요? 컨셉. 중간에 끊었어요. 나 홀렸어. 이렇게 와가지고. 나 홀렸을 것 같아. 나 홀렸어. 이렇게 와가지고. 아니야. 이렇게 와가지고. 아니야, 그거 아니야. 저희는 주워, 계속 뭔가 주워야 됩니다. 주워서. 아, 일어나버리네. 아니, 그럼. 이거는 너무 야해요. 섹시하게 먹어주세요. 섹시요? 네. 저한테서 섹시를 찾는 거예요? 네, 섹시하게 먹어주세요. Oh, man, I come to me to be a bit. Boom, boom, boom. Boom, boom. 어, 고개 이렇게 찍혀주고. 아, 자극적이네, 보다. 이거 뭔가? 그냥 목 디스크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아픈 거 같아요. 그냥 목 디스크 있는 거 아니에요? 어, 고개 이렇게 찍혀주고. 앞머리 다 아니 이거 넘겨주면 안 돼. 괜한지. 아미, 아미. 아, 우리 이미지. 아, 아. 아, 괜한지. 아미, 대. 실패. 대 실패. 아. 자, 어, 예. 사장님이 등장을 하셨습니다. 이제. 가자. 돈줄 군단이 앞서고 있다면 흰색 깃발이 올라올 거고요. 도전자 군단이 앞서고 있다면 파란색 깃발이 올라올 겁니다. 우리 너무 잘 먹었어요. 결과를 공개합니다. 깃발 들어주세요. 와! 와! 아니에요, 정말. 진짜 인정합니다. 얼마나 차이 나는 거죠? 양군단 전반전 결과를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도록 하죠. 네, 양군단의 전반전 결과입니다. 돈줄 군단은 홍고추 29개를 획득을 했고요. 도전자 군단은 16개 획득했습니다. 와, 많이 먹은 줄 알았는데. 네, 전반전엔 면 요리가 메인이었다면요, 후반전은 밥입니다. 마파두부 덮밥, 차돌 당면 덮밥과 마라수육, 가지 탕수, 깐풍 닭날개까지 푸짐한 중국식 밥상 차림 되겠습니다. 나는 정말 차돌 당면 덮밥이 어떤 맛일지. 저도 당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당면도 부드럽잖아요. 뒤집어지죠. 제가 또 별명이 밥말리거든요. 밥으로 오늘 한번 제대로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떡해. 어떡해. 밥말리는 없고요. 그냥 많이는 있어요. 아, 네. 그냥 많이. 그냥 밥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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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많이로 이렇게 받는다고? 와. 오, 나온다. 우와. 드디어. 우와, 비주얼 멋있겠다. 미쳤다. 아, 배고파. 아, 메뉴 나왔죠. 아, 마라수육. 와, 마라수육 비주얼 장난 아니다. 이야. 아.
속에 막. 두부가 진짜 탱글탱글해. 밥도 엄청 보슬보슬. 그러니까. 와. 예나 씨 머리 묶었습니다. 맛있어. 촉촉해. 너무 맛있다. 두부 너무 부드러워요. 근데 마라 적당한데 마라 향이. 맛있어. 아 국자 국자다 국자. 우와 가볍게. 국자예요 국자 먹방. 와 나는 숟가락인 줄 알았어요. 너무 편하게 먹어서. 와 저기서 벌써 사용했어. 사장님 저희 마파두부 하나만 더 주세요. 나오자마자 추가. 와 무리하지 마세요. 사장님 저희도 마파두부 하나 더 추가해주세요. 지금 맛 보자마자 근데 양군단에서 마파두부 덮밥 한 개씩 추가했어요 지금. 진짜 맛있나 보다. 아 마파두부 덮밥. 무슨 맛을 내야 되지? 아, 딱 좋은데 딱 좋아. 아, 너무 맛있다. 양념 너무 맛있다. 끝! 아 금방 있었는데? 없어요. 없습니다. 예. 있었어요? 없어요. 양이 진짜 많아 보였었는데. 진짜. 완전 베이스인데. 난 니네도 맛있는데. 차돌 당면 덮밥이 1인분 한 그릇에 우삼겹이 100g이 들어간대요. 이게 밥 반 고기 반인 거예요. 네. 와, 아, 저 당면 너무 맛있는데. 눈이 커졌어, 눈이 커졌어. 맛있다 보다. 마니 선수도 달립니다, 달립니다. 네. 우리 마니 또 밥사랑이 대단하거든요. 본인이 사랑하는 팬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맞습니다. 예, 멋진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향신료 향이 거의 안 나고 달달하면서 호불호 없는 맛이야. 진짜 찜닭이랑 불고기 섞은 거 딱 진짜 딱 그 맛이야. 그 맛이지. 응. 와! 와! 지금 계속 국자로 먹고 있습니다. 예. 아 국자 계속해서? 예, 예. 근데 진짜 깔끔하게 먹어요. 아니 숟가락 쓰듯이 먹고 있어요. 저 국자예요? 우리 아까 거기 있던 국자. 진짜 배고팠어 근데. 국자. 와 국자. 어디 이거 이렇게 깨끗하게 들어가지? 진짜 입에 하나도 안 묻어졌어. 저분도 실평수가 넓은 분. 이게 입안. 나 이제 재능을 찾았으니까. 우리 집에 숟가락 다 이걸로 바꿀 거야. 아, 좋아. 좋은 생각이에요. 마라 수육을 한번 먹어볼까? 근데 마라 향이 좋다. 저 마라 수육은 또 식감이 좋은 오이채 위에 예. 얇게 썬 이 아롱사태 수육을 얹고 마라 소스하고 쪽파, 참깨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 몇 개를 지금 먹어봐. 몇 개예요? 다섯 개요. 다섯 개. 다섯 개요? 와. 다섯 개는 먹어야 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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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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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간말레. 와. 한 입에 저거를. 아 수다 수다 우와. 너무 맛있어. 저 진실
최대 미간인데. 저도 다섯 개 먹어볼게요. 다섯 개? 네, 한 입 어떻게 넣었지? 우와, 저 상당한 양인데. 다섯 개예요, 다섯 개.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진짜. 이야. 우와. 아니. 진짜 대박. 마라슬기라 그래서 좀 따뜻할 줄 알았는데. 어, 그니까. 차가워서 느끼하지 않게 계속 들어가. 맞아. 살짝 매콤해서 또. 약간 짜샤이까지 넣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먹어봐야겠다. 깨끗. 아. 맛있겠다. 안 돼. 방금 찢으셨는데. 찢으셨는데. 가지 탕수는 생가지에 튀김옷을 입혀서 170도 이상에서 튀긴 후에 비법 소스와 함께 센 불에 볶아낸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센 불에서 굉장히 빠르게 볶아내기 때문에 가지의 수분이 날아가지 않고 수분을 잡고 있는 거죠. 겉바속촉한 식감 완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매콤달콤한 깐풍 소스에 이곳만의 또 시그니처 고추기름을 추가해 감칠맛을 더했다고 합니다. 겉에 뿌려진 튀긴 고추와 땅콩이 약간 씹는 맛을 조금 더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준다고 합니다. 이거 뭐야? 가지탕. 나 가지탕 씌운 거 먹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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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뭐야 이거? 오, 꼬치레 먹었어. 잠깐 먹었어. 여기. 진짜 완벽한 채즙이 쫙 나온다. 겉은 진짜 약간 파삭하고 안은 진짜 쓱 녹아. 파삭 겉파속촉. 짠. 다섯 개. 짠. 다섯 개. 오. 우와. 가벼워. 몇 개 하실 거예요? 아홉 개 하죠. 이야. 저기 아홉 개 간다. 승부심이. 아, 윤치 선수 그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맥겨가지고. 네. 급격하게 어두워졌어요, 지금. 10개 맞추지 않고? 9개? 10개 하셨네! 뭐? 와, 내가 받아가지고 10개 하려고 그랬는데 나는 안 되겠다. 도전! 도전! 저도 태어나서 이렇게 먹는 거 처음이어가지고. 안 흘렸어요. 대박. 아니 근데 안에 진짜 실평수 넓으신가 보다. 실평수. 정말 실평수예요. 실평수. 저는 자, 마린 선수 발굴 작업. 예, 발굴 퍼포먼스. 와. 하나를 만들어 버리네. 이거는. 45분 모든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멋있어.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잡아주시고요. 하나, 둘, 셋, 짠! 하나, 둘, 셋! 우승팀은 더 주는 운달입니다.